보험하니 안녕하세요. 뇌혈관 진단비보다 제가 급여 가성비가 더 좋지요? 그럼요. 뇌혈관 질환은 1000만원, 2000만원 받는데 보험료가 2, 3만원 비싸요. 제가 급여는 뇌혈관 질병코드 I60서부터 69까지 진단받으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럼 3등급에서 4등급은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가입을 하시면 매월 50만원씩, 그래서 60세까지는 50만원, 61세에서 75세까지는 40만원, 4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필루피님, 제가급여 서비스는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죠? 맞아요. 제가급여 서비스는요, 5등급이 치매고요,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은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질병, 그렇다고 CI는 아니에요. 혼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때, 그래서 남한테 어떤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그때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게 되면 국가에서 85%는 지원금이 나가고 15%는 본인 부담금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럴 때 제가급여티가 실속있게 저렴하면서 보장내용 알찬 거 뭐 저렴하게 3-4만원짜리 하나 가입하면 나중에 1억 8천, 빨리 진단을 받으면 50세 기준으로 2억 4천, 40세 기준으로는 50년간 보장이 되니까 3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가성비 대비 매우 매우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많이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